네, 6월 7일, 오늘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2시 정오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이고요. 저는 이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목요일 날 12시 정오에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제 6월 6일 현충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배웠잖아요. 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위한 날이죠.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 네, 저는 항상 풀어서 이렇게 네. 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순직하신 분들 네. 6월은 이제 호국의 달이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더 멋지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노력해 주셨던 분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조금 더 건강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6월을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어제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코인 시장이었는데 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기사를 보신 분들은 계셨겠지만 7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아쉽게도 현재는 조금 내려앉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있었고요. 계속해서 ETF는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어제 우리 시각으로는 6월 6일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6월 5일 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7만 2천 달러를 터치를 하려고 이제 비트코인이 노력을 하다가 아쉽게도 조금 미끄러졌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나이님, 네, 처음으로 채팅 쳐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당산 사옥으로 이제 환경을 좀 바꾸다 보니까 이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쾌적한데 일단 화면상으로는 바뀐 게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코인마켓캡 차트, 이게 실시간인데요. 지금 7만 800달러에서 비트코인 BTC가 움직이고 있고, 이더리움은 3,800달러, 0.08% 조금 빠진 모습,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시간 전과 지금 동일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BNB가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한다 이런 기사 최근에 있었는데 조금 빠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솔라나와 리플 또한 빨간불을 켜면서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일주일 기준으로는 BNB가 18% 올랐고 솔라나가 1.78% 방금 전 바뀌었네요. 1.8% 해서 이제 170달러 선에서 솔라나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차트적으로 올랐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게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00시 30분 정도 되겠네요. 7만 1,500달러 정도까지 올라서 이제 기사로 보셨을 텐데 7만 2천 선 터치하러 열심히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슬라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나쁜 소식인 그런 매크로 지표들의 매크로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시장으로서도 지금 약간 다시 한번 고점을 터치하러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구간에 좀 들어온 상태다. 나 같아도 지금 이렇게 조금 다시 올랐으면 조금 팔아볼까라는 사람이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재 아나운서 같으면 좀 팔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관측하고 있다가 먼 훗날에 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어젯밤이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 맞습니다. 다음에 미국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뭐 어제도 나왔고 그제도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현황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지금 7만 700달러, 7만 800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3,800달러.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ETF가 1차적으로 승인이 됐을 때 가격을 지금 고스란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있고, 안 떨어지고. 네, 딱히 뭐 떨어질 요인, 상승할 요인이 현재로서는 트리거가 이더리움에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인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많이 탑승을 못하고 있다. 버스를 좀 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6월이 되니까 이제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6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미국 비트코인 ETF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미국이니까 6월 6일 마감자로 되겠죠. 블랙락이 이제 밀리언 달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억 4,700만 달러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4,900개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보시면 좀 의아한 것이 아크 21세어즈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네요. 네, 갑자기 빠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제가 트위터에 왜 그런 모양이냐라고 했더니 딱히 아직까지는 분석 자료가 나오지는 않고 보통 이제 자산들이 금융사에서 이제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 안에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는 측면들이 조금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은 역시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블랙락의 유입세가 상당히 다 메꾸어줬다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는 2억 1500만 달러의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세가 있었고 이게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로 보면 3주 연속이죠. 이게 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속된 조금 더 있으면 뭐 한 달 연속 들어왔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만 더 버티면 되니까. 네,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최장 기간의 순유입 세인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서 18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지금 탄탄대로를 ETF를 통해서 가고 일단은 있다. 가고 있다. 순유입이 되고 있다. 라는 모습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엔티티 7개, 미국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던 7개 금융사, 금융사의 현재인데 4.249%의 BTC를 2100만 개 중에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가 체크를 계속 하지만 4.0 몇 퍼센트, 4.1 초반 몇 퍼센트 이렇게 됐었는데 18거래일 연속 들어오다 보니까 4.25%까지 지금 증가한 모습이고요. BTC로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90만 개의 BTC, 아마도 오늘자 이게 갱신이 아직 안 됐거든, 정확하게. 모든 게 갱신이 안 됐는데 이게 갱신 다 되면은 90만 개의 BTC를 7개의 금융사들이 갖는 걸로 그렇게 갱신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AUM 전체적인 총 가치가 632억 달러로 지금 써 있는데 얼마 전에 600억 달러 돌파했다가 좀 무너졌었거든요. 한 네. 580억 달러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632억 달러까지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이비트 이제 블랙락 거잖아요. 앞에서 블랙락이 오늘의 매수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29만 몇천 개, 28만 몇천 개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하고 붙었다가 다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한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인데 30만 개를 오늘자로 돌파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30만 개를 6월 6일자 우리 현충일날 돌파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역사적인 이런 인덱스를 쌓아나가고 있는 블랙락의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30만 개씩 예를 들어 언젠가는 다 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몇 개입니까? 11곳이 30만 개씩만 해도 이게 300만 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니까 어마어마한 분량. 그러네요. 20%네. 네.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비트코인 ETF의 유입세가 18거래일 연속으로 진행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반기 전망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새벽 00시 30분쯤에 7만 2천 달러 돌파로 막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 ECB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금리를 인한 것인데 이제 5년 만에 금리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줄에는 2022년 7월부터 인상했다라고 했는데 5년 만에 금리를 처음 인하했다고 한 것은 제로금리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내렸다. 그 얘기고요. 2022년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종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10번이나 올렸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거기다가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섞이면서 예전에 뭐 독일에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난방을 못하고 사람들이 뭘 사먹지 못하고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그 막 전기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막 10차례를 인상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 당시 즈음에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었어요. 10%면은 네. 근데 이게 오르는 거는 금방 오르는데 절대 잘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씩 계속 오른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40% 올랐다고 하니까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유로존이 이건 한 국가가 아니고 각국의 이제 통합 단위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뭐 그리스, 예전에 이제 피그스라고 했던 그런 주체들은 상당히 국가 재정 부채들이 상당히 많고 각 상황이 다른데 인플레이션은 통합적으로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통합적으로 내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했죠. 6월 되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쭉 내리는 그런 흐름을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보였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2.6%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타깃이 2%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좀 내려도 되겠다라고 해서 0.25%를 내린 것입니다. 뭐 제가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 아무튼 ECB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기 이후에 처음으로 0.25%포인트를 내려서 이제 금리가 피벗되는 거 아니냐 금리 정책이 이제 바뀌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 9월에는 미국도 조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세계 경제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일단 0.25%포인트를 내렸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미국은 베이지북에서 얘기했던 거, FOMC 5월 의사록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강경한 정책을 쓰면서 인하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됐었던 한 2주 전이었는데 근데 또 그 사이에 나왔던 경제지표, 이게 경제지표라는 게 무섭거든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시간대로 오늘 밤 사이에 이제 지난달의 마지막 주, 5월 4주차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건 물론이고요. 4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이제 요청됐다는 거는 실업자가 많아졌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주바이 주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실업수당 청구하는 건수가 4주 만에 최고, 한 달 만에 가장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그 전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 네. 지금 제 마이크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이 15만 2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이건 고용 지표니까. 고용치가 예상치보다 밑에 하회했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이것도 역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틀 전에 나왔던, 이건 4월 통계 수치이긴 한데 한 달 전 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 내놓는 수치인데요. 구인 건수가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생각해 보세요. 2021년 2월에 언제였죠? 이제 코로나 1년 정도 했을 때예요. 그죠? 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구인 건수가 낮다는 거는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ISM PMI 지수 48.7 두 달 연속 하락. 이건 저번 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인데 자 PM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다. 경기 안 침체가 될 수 있다는 지표가 나온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혹은 뭐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미국 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6월 첫째 주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미 금리를 인하한 국가들도 있어요. 캐나다가 이제 처음으로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는 이제 캐나다가 이제 그제 이게 처음으로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앞서서 이제 스웨덴과 스위스 북유럽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멕시코가 또 나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경제가 진짜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이건 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8월에 이미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금리라고 볼 수 있는 뭐랄까 5년짜리 이제 빌려주는 대출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갖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미 중국은 했었고 그래서 캐나다, 유럽,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이런 식으로 이제 멕시코는 이제 중진국이지만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를 피벗 전환하면서 지금 내려가는 기조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은 것이냐? 이제 ECB가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나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 전망이 0.25%포인트를 내리긴 했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인하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리고. 인하는 하긴 했는데 이게 이른바 매파적인 인하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계속해서 내리고 확장 정책을 지금 선에서 더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장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의 기조가 그렇게 ECB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유럽 영향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이 큰 주체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냥 물가 안정을 위한 약간의 인하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이고 느낌이죠. 지금 미음님께서 오늘 세무사 사무실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가 아토믹 비트코인님하고 촬영본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지금 나가게 되는데 이제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현직 은행원이시고 이 세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편집이 지금 완성이 돼서 업로드가 돼 있는데 공개는 아직 안 됐고 커밍 순. 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커밍 순하니까 그거 올라오면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또 세무사분들 따로 모셔서 더 전문적인 이야기 뭐 법인들이 사실 걱정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금리 걱정도 하시지만 세금 걱정이 현실적이죠. 그죠. 저희와는 직결되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아무튼간에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다. 유럽은 일단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로 재료는 소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인하폭이라든지 증시의 영향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0.5% 빠진 거거든요. 어떤 매파적인 인하 뭐 이런 소리 해도 0.5%면 그냥 누가 좀 팔았나 보다. 뭐 이 정도 수준 정도의 영향인데 이제 미국 연준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진짜 시장에는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6월 11일과 12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6월 FOMC에서는 동결이 그냥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내오고 있는데 왼쪽에 지금 장표의 왼쪽 보시면 가운데는 July예요. 7월 FOMC 회의 31일 날 끝나는 FOMC 7월 회의에서는 자 위에 거보다 짝대기가 짧아졌죠.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0.25%포인트 인하한 지금 이 뭐랄까 이 레인지가 이제 짝대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인하할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한 달 건너뛰고 9월이거든요. 네. 9월 FOMC 회의 9월 15일 16일인데 이때 보시면은 지금 막대기가 엄청 혼조세죠. 그렇네요. 그리고 파란색 현재 금리를 나타내는 파란색이 절반 이하로 짧아지면서 0.25%포인트 낮아진 금리가 지금 전망치가 네,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9월을 전망하고 있고요. 심지어 0.25%포인트 이상 생각하신 분들도 저만큼 상당한 숫자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investing.com에서의 컨센서스고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 상품 거래소의 CME Fed Watch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9월치를 보시면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금리예요. 이거보다 내릴 것이라는 게 가운데고 그보다도 강경하게 더 많이 내릴 것이라는 게 맨 왼쪽인데 자, 가운데와 왼쪽 걸 한번 더해 보시면 0.25%포인트 더 이상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을 70% 가까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월 되면 3분의 2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하를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3분기가 되면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미국 재무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완화될 것이다. 것이고. 그래서 시장에 돈이 좀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서서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이런 수순으로 지금 보고 있다. ECB에 이어서 9월쯤 되면 이제 한 3개월 시차 정도 되는데 아마도 FOMC 회의가 그 사이에 두 차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나올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9월에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목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얘기를 좀 달리 해볼 텐데요. 이제 코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에
전망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ETF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ETF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순항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는 얼마나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가 시작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두 가지 상품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가 크립토의 올해 성과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이제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개시되기 전인데 프레스토랩스의 정성문 센터장과 릭 마이다 연구원이 이제 어제자로 네. 리서치 페이퍼를 낸 거를 제가 퍼왔습니다. 직접 가셔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레스토랩스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승인되고 거래가 개시되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약 5조 원 정도, 36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걸로 전망된다. 라고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게 중간이에요. 미디움 수준입니다. 굉장히 베이스한 기본적인 그런 전망인데 어떤 요건에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대비해서 이더리움 ETF는 얼마나 돈이 들어올까를 전망할 때 20% 정도를 지금 보통 보게 되는데 20%인 거죠. 네네. 그게 이제 에릭 발추나스의 의견,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도 이제 금과 나머지 귀금속, 이른바 뭐 은 같은 귀금속의 그런 ETF의 유입 비중을 들어서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나머지 귀금속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의 유입세를 전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연간 7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36억 달러 정도를 프레스토 랩스에서 내놨잖아요. 그 이유가 이더리움 ETF에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거긴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머블 크립토고 그리고 스테이킹이 지금 안 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디스카운트 요건 이제 마이너스 요건이죠. 마이너스 요건이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프레스토 랩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제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도 33%. 그러니까 시총이 이제 BTC가 이제 막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그대로 있을 때 비율이 뭐 30에서 33% 더 20 후반대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 정도에서 금과 은의 ETF 비중인 뭐 20에서 30% 사이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유입액도 그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특성에서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는데 이게 다음 장에 제가 써놓은 거긴 한데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일단 관심도가 낮다. 기본적인 관심도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BTC는 디지털 금이라 그래서 이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지 화폐를 대신했던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전송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핸디하게 모바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자산이고 뭐 이런 금이 갖고 있는 성향을 오히려 디지털적으로 업그레이드한 BTC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근데 이더리움은 애초에 이 세팅된 게 월드 컴퓨터라 그래서 세상의 컴퓨팅을 이더리움 하겠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베이스 컴퓨터 플랫폼, 뭐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런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뭐냐면 ETH는 기본적으로 투자재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자재를 디파이에 넣어서 다른 걸 투자하게 만드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왜냐 BTC를 디파이에 넣어서 다른 토큰으로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지금 디파이 시장 돌아가는 게 이거를 디파짓을 해놓으면 예치를 해놓으면 다른 토큰을 그 디파이 기반 토큰으로 바꿔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투자 자산으로는 ETH가 어울리지 않는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이제 시장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BTC ETF,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고 있는 투자사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더리움 ETF를 또 추가 그치? 편입한다라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제 리스크 해징,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불리면서도 이런 걸 좀 담아봤어라는 그런 분산 효과가 이더리움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관심도라든지 투자 자금의 유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스크라든지 수익을 또 증폭시키는 효과 자체가 훨씬 낮은 게 이더리움 ETF가 아닌가라고 프레스토 랩스에서는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테이킹이 없어졌어요. 이게 제일 크죠. 네,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스테이킹이 빠지면서 자기들이 이더리움 ETF에서도 이제 이름을 빼고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ETF는 디지털 자산 금융상품 투자자의 전환 효과를 가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를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금융상품이 이미 많잖아요. 선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디지털 자산 뭐 비트코인 ETF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 금융상품은 존재합니다. 이거가 자산이 빠져서 들어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현물 이더리움 물 투자한 사람들은 이걸 ETF로 전환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테이킹 수익을 굳이 버려가면서까지 이더리움 ETF에 돈을 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라고 정성문 센터장과 링마이다 연구원이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표를 봤어요. 이 프레스토 랩스가 이 이더리움 ETF를 사기 위해서 어떤 주체들이 들어올 것이냐를 한번 산정해 봤는데요. 뉴머니와 올드머니를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투자 경험이 없는 기관 투자자, 뉴비죠. 진짜 말 그대로 뉴비, 그리고 기존에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봤던 선도적인 기관 투자자, 혹은 투자자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이 유입세를 구분을 해서 들어온 건데요. 자, 월드 컴퓨터 내러티브 때문에 매수한다. 투자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동의한다. 예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두 번째 크립토 익스포저. 오케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도 괜찮아. 예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해봤던 올드머니, 기존의 자금을 돌리고 있고 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곳일지라도 자, 스테이킹 수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해서 탁 걸리는 거예요. 스테이킹 안 돼? 여기서 보통 이제 라이도 이런 데 플랫폼에 집어넣으면 3.5% 정도 수익을 연간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 기관 투자자 거금이 3.5%면 엄청 큰 건데 이걸 포기하고까지 이더리움 ETF로 간다?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장표상에 있는 칸의 다섯 개 중에 두 개만이 지금 이더리움 ETF에 대한 예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뉴머니는 3분의 1이고요. 올드머니는 50-50의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모두 환영한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토 랩스에서 얘기한 게 뉴머니,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 비중이 적게 가져가고요. 일단 올드머니 ETF랑 똑같이 취급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을 새롭게 돌려서 분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비트코인 ETF의 사례에 따른 3:7 구분법입니다. 이게 그냥 베이시스인데 그러니까 뉴머니가 3 그리고 올드머니가 7, 그러니까 30:70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측정한 게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아주 베이직한 그런 유입세 전망인데요. 그 다음 장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1월 11일 그러니까 ETF라는 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새롭게 나오기 전에 얼마나 유입이 됐느냐를 봤던 거예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더니 이제 그 이후에 유입된 게 된 게 이제 자산을 전환해서 비트코인을 들어온 게 30%고 새롭게 들어온 게 70% 이렇게 됐던 거죠. 밀리언이니까 요거는 계산 그게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는 아마 측정을 해봤더니 새롭게 들어왔던 유입세가 1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순환돼서 들어온 자산 규모가 요 11% 안에서 30:70으로 구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 ETF의 경우 그렇죠. 이 사례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AM 대비해서 비율로 측정한 게 이제 3:7로 했고 이걸 가지고 이더리움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음 장에 네, 이게 베이스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드 된 거를 죄송합니다. 이 아까 그거는 이제 기본 그런 3:7만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자산 규모에서 70% 정도가 다시 유입되는 거를 산정했을 때 70이고 나머지 30%를 계산했을 때 이제 뉴머니는 740 그러니까 이게 밀리언이니까 7억 4천만 달러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토탈로 봤을 때는 이제 36억 달러가 연간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베스트 케이스가 이제 아까 그 비트코인 케이스죠. 비트코인 케이스는 새로운 머니가 70% 정도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대로 했을 때는 뉴 머니가 대량 유입이 되면서 연간 120억 달러까지 새롭게 넷 인플로우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36억 달러의 아주 베이스 케이스와 비교를 하면은 거의 3배 이상. 그러니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그 3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지만 어찌됐든 베이스 케이스는 비트코인의 사례대로 뉴머니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프레스토 랩스는 앞에서 전제를 엄청 깔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의 성격에 이거를 찬성을 하느냐 혹은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이 있는데 굳이 이걸 들어오겠느냐 스테이킹이 안 되는데 굳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걸 깔았는데 그런 거를 다 오케이 했을 때 비트코인 케이스로는 일단 뉴머니가 70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120억 달러까지 이더리움 ETF에 연간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워스트예요. 신규 유입도 적고요. 이더리움 ETF의 기존 자금 유입이 적을 때 그러니까 앞에 11%를 기존에 앞에 1월 11일 이전에 ETH, 이더리움에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 관련된 이게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금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쓸 것이냐 ETF로 를 봤는데 아까 11% 정도 봤잖아요. 이거를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6%로 잡은 거예요. 6%의 산정치는 이제 제가 잘 찾아봤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절반에서 조금 넘은 11%였으니까 6%를 잡았을 때 지금 숫자가 굉장히 초라해졌잖아요. 20억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신규 유입도 안 되고 이더리움 ETF의 기존 자급도 이제 리사이클드된 돈이 없다고 쳤을 때 연 20억 달러. 그러니까 레인지가 세 개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세 개인데 20억 달러 규모, 36억 달러, 120억 달러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프레스토 랩스에서는 잡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일 것이냐 그 얘기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프레스토 랩스는 아주 아쉬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특성이 레이어 1으로서 프로그래머블 그런 블록체인이고 이게 다른 데 디파이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 가졌던 특성보다 좀 많이 분산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까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비트코인 ETF 대비 유입량은 20%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너무 적은데요. 네. 해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프레스토 랩스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살짝 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프레스토 랩스의 결말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120달러로 전망한 거를 따르듯이 베스트 초이스로 계속 갈 거면 이게 스테이킹도 허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파이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도 쓸 수 있는 이더리움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럴 경우에 베스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SEC에서 스테이킹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베스트 케이스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다소 왜냐면 프레스토 랩스가 이런 ETF가 홍콩에서 나왔을 때도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리서치 회사인데 이번 미국 ETF에 대해서 이더리움 ETF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7월 7일 날 7월 4일 날쯤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S1을 최종 승인할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6월 5일 날 게리 겐슬러가 CNBC 생방송에 나왔어요.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거기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데 네, 거기 나와서 이제 남성 앵커들 되게 유명한 앵커들 셋과 함께 되게 언쟁에 가까운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온 거냐면 공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크립토 시장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게리 겐슬러가 얘기하는 크립토 시장 어떤 내용인지 Disclosure is one really key capital markets. When you buy the stock of a company, you expect that they give you full and fair disclosure. Bitcoin. And about a week and a half ago, similar to list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list on NASDAQ, and the exchange on Ethereum. Ethereum had been traded on th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futures for three plus years, and the staff looked at that closely, and that was approved. The
underlying exchange still need to go through a process to have the disclosure about that. And that will take some time, but they're working on that right now. Well, look, everybody in the market understand that the rules of our capital markets. Okay. Now, Polkadot, Cordana, Cosmos, Immutable, Ronin, Bonk, Osmosis, SushiSwap, my neighbor Alice, have all traded millions. I'm talking about millions of dollars. We have a SushiSwap, maybe an ETF. Let me say something. The crypto markets, right now, without prejudging anyone, these tokens, whether they're the ones Jim listed or other tokens, have not given you the dollars that you not only need to make your investment decisions, but also that are required by the law. It's a basic concept, and I hope it's properly registered. 자, 게리 겐슬러를 이렇게 게리 겐슬러가 말하는 거를 많이 보셨나요? 기사로만 많이 봤지 저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은 그렇게 자주 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굉장히 그 SNS도 많이 하는 양반이고 여러 가지 예전에 뭐 교수님도 하셨으니까 말을 잘하고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제 CNBC 영상을 살짝 편집을 해갖고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확고하게 좀 규제, 가상 자산도 암호화폐도 규제 안에 넣어야 한다. 뭔가 증권이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권은 이미 증권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규제 안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확고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짐 크레이머가 뭐 봉크 얘기도 하고 오스모시스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시스왑, 네, 스시스왑 얘기하면서 우리도 스시스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증권 시장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시스왑 ETF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걔네는 뭐 증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책임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조소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이제 증권 시장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리 겐슬러가 이제 증권에 대한 그런 뭐랄까 철학이 엄청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증권이라는 틀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물론 앞서서 이제 하원에서 FIT21이라는 증권과 커머디티 상품의 이제 이거 판단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상원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의 틀 안에서 게리 겐슬러가 우리는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CNBC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